그림 그리다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. 유쿤 다키마코라 보면은 허벅지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허벅지가 너무 심심해. 가토벨트를 막 그릴 수도 있잖아. 근데 이걸 그리다 보면은 과감한 도전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팬티를 그릴 수도 있는 거야. 사람들이 막 야하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못 느낄 수 있거든요. 이것은 그저 픽셀 쪼가리일 뿐이고 나는 비어있는 허벅지에 디테일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 하지? 이러면서 선이 없는 사람이 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노출이 되지 말고 사회적 시선으로는 좀 많이 세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유콘처럼 안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찡긋. 유콘 대중심리 모른다. 나 진짜로 그랬어. 팬티가 여기 있잖아.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팬티보다 약간 레벨이 올라갔을 뿐이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을지 그림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모르게 되는 거야. 주변에서 유콘 이러면 안 돼! 라고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키마코라도 선을 지킬 수 있었다. 맨 처음에 유콘한테 미시룩이라는 옷이 나왔을 때도 진짜 유콘 장난 아니었어. 반발심이 남친콘 어떻게 유콘한테 미시룩을 입힐 수가 있어, 유부녀 유콘은 미시룩을 입을 수 있지 하면서 이제 미시룩을 딱 꺼내었는데 내가 엄청나게 반발했어. 미시룩에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. 그런데 미시룩을 먼저 입어봤어요. 콘이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입어봐, 왜 입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미시룩을 사다가 입어봤습니다. 실제로 입으니까 편하네, 엄청 시원하고 되게 좋다, 그리고 입으니까 몸매가 좋아 보여 라고 하면서 유콘 버추얼의 옷을 그렸습니다. 유콘 유교걸 절대 아니야.